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혹시 가정에 된장이 있는데 너무 짜거나 또 식거나 오래되어서 시커멓게 된 묵은 된장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오래되고 보니까 된장에 수분이 날아가서 딱딱하게 된 된장 있죠? 오늘 살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된장은 얼마 전에 제가 집 나간 아들하고 된장 담아서 영상 올린 거 있죠? 그 된장인데요. 저는 이대로 먹으니까 된장이 너무 짜더라고요. 짜고 또 쓴맛이 나요. 너무 짜면은. 그러면 제가 또 지랍물을 많이 뺀다고 또 너무 많이 그거 걸렀더만은 조금 된장이 딱딱하게도 되었어요. 오늘 이 모든 문제점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초간단입니다. 먼저 메주콩을 사용해야 돼요. 하룻밤 동안 푹 불리세요. 최소 6시간 이상 불려야 됩니다. 콩의 양은 된장 양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삶은 콩이 너무 많으면 재숙성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간이 안 맞아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콩을 많이 넣어서 된장이 너무 싱거우면 쉬어버리고 과하게 발효가 되어서 끓어넘치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도 해요. 냄비에 불을 켜고 2시간 동안 푹 삶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오랫동안 삶아야 되는데 압력밥솥이 있으면 압력밥솥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전기 압력밥솥에 넣고 잡곡 치사로 오래 푹 익히세요. 그런데 단점은 물을 조금 많이 못 붓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냄비에 물을 많이 잡고 하려고 냄비에 하고 있습니다. 된장이 풀때 물기가 좀 부리부리하게 많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물을 조금 많이 넣어도 나중 되니까 물을 다 콩이 흡수하고 안 그러면 또 수분으로 날아가가지고 물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조금 많이 잡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요콩 삶을 때 부르르 끓어 넘치고 막 눌러붙고 이러기 때문에 불 조절, 물 조절을 아주 잘 해야 돼요. 사골 곰탕 끓일 때보다 더 조금 힘든 작업입니다. 더운데 조금 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좀 삶다 보면은 메주 냄새가 나요. 메주 콩 냄새. 메주 푹 삶는 냄새가 날 때까지 삶아 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요. 물은 따라내고 두셔야 됩니다. 뭐, 콩 껍질은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저는 콩 껍질을 조금 벗겨낼게요. 콩을 손으로 마구마구 문대줍니다. 막 세게 막 문지르세요. 막 와구와구와구와구 콩이 다 으스러질 때까지 문질러줍니다. 옛날에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하는 말이 집안이 잘 되려면 된장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예전에 된장을 한번 담은 일이 있는데 된장을 너무 싱겁게 담아가지고 요즘은 뭐 소금하고 딱 맞춰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싱거웠는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된장이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거리더라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된장을 안 담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집안이 된장이 뭐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 걱정이 돼서 된장을 다시는 안 담았던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물어볼 텐데, 그쵸? 살아계셔도 잘 모르겠다! 이까지 싶어요. 막 손으로 깬 것을요. 콩 삶았는 물 있죠? 콩 삶았는 물을 부어가지고 살 이르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이르세요. 살 이거 왜 우리 옛날에 양재기에 막 요즘은 돌이 없지만 옛날에는 쌀에 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살 이라라 그랬잖아요. 살돌 나오게 살살살 이러라 하면서 살 이르는 그것도 조리도 있었는데 요즘 그죠? 조리가 잘안 보이더라. 그럼 이렇게 껍데기가 솔솔 나오거든요. 근데 귀찮으시면 껍데기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저는 껍데기가 막 둥둥 떠 있으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꼭 누구나 다 껍데기 있는 거 좋아하고 없는 것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팔이야. 조리가 없어 있긴 해. 팔이 아파 죽겠네. 그지야. 아이고 팔이야. 다 했어요 이제. 꼭콩 삶은 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맹물 부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한꺼번에
껍질 뺀 물을 다시 한번더싹 부어가지고 매매 팔팔 끓여주셔야 됩니다. 금방 또 껍질 막 일구면서 또뭐 여러 가지 잡기들이 들어가실 수, 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살균 소독하기 위해서 팔팔 끓일게요. 팔팔 끓인 콩물을 3그라이 식히세요. 3그라이 식히셔야 됩니다.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된장에. 물기가 촉촉하게, 맛있게 될수 있도록 여기다가 물을 쭉 부어놓고, 뭐, 안 휘저어도 됩니다. 뚜껑 닫아 놓으면 딱 됩니다. 여기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콩물을, 콩 섞인 거를 부어줍니다. 옆에 거는 조금 양이 작아서 그대로 둘 건데요. 혹시 된장 양이 많으시면은 그대로 두셨다가 드실 만큼만, 조금만 콩을 삶아 넣으세요. 한한달 이내로 먹을 양만큼만 콩을 삶아서 섞어 주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밖에 단지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왜 냉장고에 요즘 보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냉장고 이렇게 콩 삶아가지고 다 넣어 놓을 데 없으면은 먹을 만큼만 콩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냉장고 넣어 놓고 드세요. 혹시나 싱거우면은 뭐 곰팡이 이런 게 끼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짠 된장을 싫어해서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콩을 삶아 넣어가지고 된장 끓여 먹으면은 색깔도 아주 노랗게 되고요. 쓴맛도 없어지고 뭐 시큼한 된장 색도 살려내고 아주 딱딱한 것도 말랑말랑하게 되고 모든 해결이 다 됩니다. 다. 데끼리지야. 그러고 뒤에 된장 보관할 때 위에 시커멓게 안 되고 꽃가지 안 피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래 놨다가 숙성 기간은 보통 맷으로 60일 담근 후에 장 가르기를 하면서 콩을 추가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숙성 후에 드시고요. 사실 한 1년에서 3년 숙성된 것이 좀 맛있기는 해요. 근데 기존의 색이 많이 변했거나 오래된 된장을 콩을 추가했을 때는 한달 정도 숙성 후에 드시면 돼요. 그런데 요래 담아놨다가 잊어버리고 뭐몇달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 숙성해요? 자꾸 물으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뭐 넣어 놓았다가 된장 드시고 싶을 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오래 보관하면 유산균이 조금 더 나오겠지, 그지야? 보통 단지에 숙성시키면 빨리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으면 두세 배 정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냉장고 넣는 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불안했어요. 자, 요거 지금 된장 열흘 지났거든요. 열흘 지났는 거 지금 냉장고에서 끄집어냈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물을 더 부어야 할 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콩물을 조금 많이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된장을 뜯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고르게 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공기가 안 들어가서 공기 닿는 부분이 또 조금 까매지거든요. 좀 까매지는 거또 방지하는 방법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바로 무식이냐 하면은 종이 호일입니다. 종이 호일을 덮어 놓으면은 시커멓게 변한다거나 조금 된장이 마르는 것도 방지해주고 위에 하얀 꽃가지가 피는 것도 예방을 해주더라고요.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아주 확실히 있더라고요. 우리 슈퍼에서 된장 고추장 사면은 요런 거 종이 호일 기름종이 같은 거 위에 딱 깔려져 있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나쁜 사람들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파는 데만 거기다 딱 덮어놨다 그지? 꼬름 상하이. 극한다고 뭐 내가 모를 줄 알아, 그지야? 우리 이웃님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제가 정보를 어디서든지,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빠빠! 그러고 제가 정보를 확실히 물어옵니다. 여러분, 자연 바이오 식품 된장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자고요. 행복하십시오.